이거는 외형적으로는 뭐 사자다, 소방송이다, 뭐 이 화성적인 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번 하우스의 수성이 기다리다. 그럼 자기가 사실 11번 하우스는 정치나 뭐 이런 부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의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샤이한 게 있어서 사실은 자기는 그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달 여기 있잖아요. 노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남 앞에 잘 쓸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스스로는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린 시절, 전생, 과거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양육에서 나온다는 거. 양육에서부터 올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하고의 관계성,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차트를 보고서는 트럼프를 상상을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런 두개 불같은 성향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유세나 모나에 나와서 자기 어떤 유세를 하거나 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 모습이 그 에너지가 아니다 싶은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 저게 11번 하우스 수성이 계자리여서 그거를 자기가 그런 자리에서 피력하는 샤이함이 있지 않을까? 자기는 실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딱 근데 그게 양육에 있다. 양육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지. 진짜 중요하다. 네, 진짜 중요하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금 사우스 노드하고 달하고 컨정션 되어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사우스 노드 목성 있잖아요. 여기 주인별인 목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보면 어센던트 사자이고 화성이 붙어 있어서 남성답게 보일지라도 네. 이분의 심리 상대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여성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면에서는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은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분이 지금 준호하고 조개하고 컨정션 되어 있네. 카이론하고 같이 붙어 있죠.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노드 수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이 만약에 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강으로 해서 그래도 특강인데 되게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기 질문 이정은 선생님처럼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하우스가 저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카이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어떤 뭐 자기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근데 되게 잘 나갔었잖아요. 부동산 재벌로. 이것만 보면 이 하우스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모르겠어. 지금 저는 이분의 그 저기 재정 상태를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마도 이 해왕성과 카이런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잘못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근데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분은 지금 현재 그 저기 천왕성하고 목성 여기에서 지금 관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부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물려받은 거에 지금 그걸 갖다가 확장을 하냐 아니면 줄어드냐.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굉장히 확장보다는 아마도 아버지 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확장이 됐으면 지금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거 17도고 여기가 21도. 3번 하우스로 봐도 괜찮은데. 뭐가 있어? 목성.
어부로 어부로. 아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번 하우스로 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아마 그 차트 그 저기 하면서 거의 시간이 맞으면 3도 이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부를 넓게 보긴 하지만 이 트럼프는 이번 하우스. 여기 사우스노드, 노스노드, 카이런 축을 한번 봐봤자. 그래서 이분이 아마 트럼프 일대기를 보면 트럼프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쫙쫙쫙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뭐지 군사학교 가서 좀 왕따도 당하고 이랬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그 외설적인 그러한 것들 남자들 많이 보는 그런 것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사생활적인 게 건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러가지고 네, 그러한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기 달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지금도 그거 실증 걸렸잖아요. 성 스캔들을. 아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우리 노드 측면으로 보면 엄마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엄마가 계시나? 계셨나? 엄마하고 같이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나 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많고 엄하고 되게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떤 다큐에서 봤더니 그러니까는 사업적 수익을 많이 내는 자식한테만 이렇게 밀어줬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대요? 네, 지원도 그렇게 되게 크게 통크게 다 이렇게 해주고 트럼프 아, 아니에요? 네. 아. 어떤 다큐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실적으로 엄청 부러운데 그 아버지한테는 그 이 지금 이 트럼프가 되게 돈 잘 버는 그 아들로 보여줬대요. 네. 근데 태양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노드를 안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어디는 카이론 안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카이론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나오네. 또 배우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도 모델하고 재혼해갖고 아들이 어린 아들 있잖아. 아니, 고등학생. 배우자적인 고등학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제 끝나고 이제 퇴기를 해야 되니까. 배우자 말씀하셔서 아무튼 배우자 저기 그 준호? 허춘이 지금 적혀 있으면 배우자 운도 있죠. 배우자 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기타 선생님 부인자들이 있었겠죠? 몇 번째 부인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누구지? 멜라니가 결국은 이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뭐라고 얘기하자면 달과 관련된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도 모성적인 배우자, 그 어머니 같은 배우자.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그 창녀 같은 배우자 이렇게 분리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만나는 여자들이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저기 부인은 엄마 같은 배우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멜라니가 아, 누구 멜라니? 멜라니야.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엄마 같은 분일 거라 모성 네. 그런 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둘이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나와야 되는데 부인이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로 다 나갔어요. 네 쉬었다가
해결할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